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슨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세일, 셀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1. Sale. Noun. An act of selling. Example.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45. Sell. Verb. To give property or goods in exchange for money. Example. My friend sold his car online. 11. Sale, 판매, noun, an act, 한 행동, of selling, 파는 것의 example.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The sale, 판매, of old house, 오래된 집의 is not easy, 안 쉬워요. 45. Sell, 팔다, verb, to give, 주어요, property. 재산이나 or goods 또는 물건들을 in exchange 대가로 for money 돈에 대한 example my friend sold 내 친구는 팔았어요 his car 그의 차를 온라인으로 next sale 보시면 Germanic, Old Norse, Old English, 뭐 이렇게 넘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팔다가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겠죠. 그래서 옛날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Late Old English seller from Old Norse seller of Germanic origin related to sell. Next, ethnal stage입니다. 셀이 셀, 에서 셀. 그 팔다에서 세일, 파는 거, 판매 이래 됐습니다. 셀 보시면 팔다, 판매하다, 매각하다, 매도하다. 그리고 이 옛날 말이라서 불규칙입니다. 셀, 솔, 솔드. 이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뭐 규칙이고 불규칙이를 배웠는데 영어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불규칙인 것이 불규칙이 아니고 그때 당시 때그 규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라틴어에서 프랑스 쪽에서 오면서 그 라틴어가 들어오면서 모든 걸 ed로 붙이니까 ed 단어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게 소수가 돼갖고 그 ed가 붙이는 게 아니다 이 뜻인 거지. 이것도 규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ed가 붙이지 않는 말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뭐 솔직하게 고등학교 뭐이 사이트도 너무 쉬운 걸 해서 그런가 뭐 조회 수가 얼마 안 오는데 제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라서 굉장히 영어 사전 어원 뭐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에서 영어 사전, 어원,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가지면, 그 다음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는 별로 할게 없어요. 아마 시간 되면 하기는 할 건데, 그거는 뭐 별로 할게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요거를 굉장히 입에 탁탁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걸로 탁탁 그래 되도록 하는 게 진짜 영어 실력입니다. 보시면 셀 팔다, sold 팔았다, sold 팔았는 있고 그 sold out 이제 현대 한국에서는 또이 말도 많이 쓰죠. 그 매진된, 품절된, 뭐 품절의 이런데 매진 또 sold out이라고 많이 씁니다. 요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일도 요즘 뭐 마트 가니까 전부 다 한국말 판매라고 안 되고 세일이라고 돼 있죠. 판매, 매매, 매각, 매출, 세일, 영가 판매. 근데 세일을 이제 상점에서 쓰는 이유가 박앤세일을 줄여서 쓰는 말입니다. 박앤세일이 영가 판매, 박앤세일 이거를 하도 많이 쓰니까 영가라는 빼고 그냥 세일 싸게 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확대가 된 겁니다. 요한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넥스트. 픽처 스테이지입니다. 세일이 셀에서 세일. 팔다 해서 파는 거, 판매. 그두 자로 된 말은 그 만든 말이라 그랬죠. 그 팔판, 팔매,
그래, 값을 받고 상품을 팜. 이래 돼 있는데, 그, 판자하고 또 팔하고 한국말하고 이래 똑같죠. 그래, 한자도, 저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가져왔다 생각했는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고 해야 되나? 뭐, 같이 다쓴 거였더라고요. 그 유래가 이제, 은나라? 그, 뭐 각골문 정도로 되는데, 그, 기도하고, 뭐, 하는 게 기도하고, 뭐, 요런 때 만들어진 말이고, 그거를 중국에서 이제 한나라 시대 때 굉장히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중국, 한국,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일본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썼다는 거, 그렇더라고요. Next.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세일이 sell에서 sale, 그리고 세일이 팔다에서 파는 것, 판매 이렇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My friend sold his car online. Next.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1. Sale. Noun. An act of selling. Example.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45. Sell. Verb. To give property or goods in exchange for money. Example. My friend sold his car online. 11. Sale. Noun. An act of selling. Example.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45. Sell. Verb. To give property or goods in exchange for money. Example. My friend sold his car online.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11. Sale. Noun. An act of selling. Example.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45. Sell. Verb. To give property or goods in exchange for money. Example. My friend sold his car online.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1. Sale. Noun. An act of selling. Example. The sale of old house is not easy. 45. Sell. Verb. To give property or goods in exchange for money. Example. My friend sold his car online. Have a nice day.